자, 쩔고 친절한 남자입니다. 야, 이번 저 벌써 이제 비바리움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비바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싸구려물 그릇에다가 이제 죽어가는 이거 뭐지? 이걸 무슨 풀이라고 하지? 이거 누가 죽어갔는데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제 코코피트를 좀 깔았는데요. 여기서 키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처에서 되게 많이 봤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미개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단순한 이거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아이인데요. 이 친구들 주변에서 되게 자주 보여요. 근데 자주 보이는데 사람들은 얘네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더럽고 해충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바로 이번 영상에 나올 아이의 주인공은 짜잔. 자, 저희 이제 화장실 잡은 집게벌레예요. 와, 화장실에서 나온 벌레로다 돈을 벌고 있는데요. 자, 이거 좀 따주세요. 자, 여기 나온 이 집게벌레, 이 집게벌레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집게벌레 하면은 되게 좀 집에서 하수구나 이제 그런 데 근처에서 나오다 보니까 되게 징그럽고 더러운 벌레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더러운 것도 사실이고 징그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봐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집게벌레는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집에 있는 다양한 해충을 잡아먹는 벌레인데요. 꼬리에 난저 집게 보이죠? 저걸로다가 지나가는 벌레들을 사냥을 해요. 뭐 죽은 벌레도 먹고 뭐 이러긴 하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집에 있는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는다는 게 한마디로 집에 있는 바퀴벌레라던가 곱등이라던가 이러한 해충들을 잡아먹고 살아주는 되게 고마운 곤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얘네 외형만 보고 이건 되게 위험한 생물이고 더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밟아 죽이고 약을 치고 하는데요. 실제로 얘네가 사람한테 그렇게 무익한 해를 주는 그러한 해충은 아니에요. 해봤자 건드렸을 때 약간 냄새가 나는 정도? 그것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뭐 따로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무슨 막 크다란 뭐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바퀴벌레처럼 먹고 토하고 이러는 쓰레기 같은 짓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해충으로서 바라보고 자꾸 죽이게 되는데요. 이 한국엔 집게벌레가 종류가 좀 다양하게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특징은 이 집게를 보고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번식기가 되고 이제 암컷이 짝을 짓고서는 임신을 하면요. 이 흙속이나 이런 그 돌멩이 밑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둥지를 만든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이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품어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알을 관리하다가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새끼한테 자기 몸을 뜯어먹혀요. 그렇게 해서 새끼는 어미를 잡아먹고 다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각자의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되게 모성애가 강한 그런 종으로서 알려져 있고요. 생긴 게 솔직히 거지같이 생기긴 했어요. 이제 얼굴도 그렇고 이제 몸도 그렇고 바퀴벌레 머리통에다가 이 집게꼬리 달린 것 같이 생겼는데요. 약간 피안도에 나오는 그러한 악귀처럼 생겨 먹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 익충이고요.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생물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자, 사육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사육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제 잡식성이다 보니까 먹이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주시긴 한데요. 저는 곤충 위주로 주거든요. 자, 먹이로서는 제일 만만한 이제 귀뚜라미 같은 걸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면은 지금은 잘안 먹어요. 애들 소심하다 보니까 사람 근처에선 밥을 안 먹는데 좀 이따 밤이 되고 그러면요. 이 귀뚜라미 시체도 가서 뜯어먹고 아니면 움직이는 귀뚜라미를 이제 저 집게 꼬리발로 사냥을 하기도 할 건데요. 사냥 성공률 같은 경우는 되게 대단해요. 와 싶을 정도로다가 성공률은 쓰레기를 자랑하거든요. 거의 한몇 수십 번 도전하면 한번 잡아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다가 사냥 실력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형편이 없어요. 다만 이제 죽은 곤충은 좀잘 주워 먹죠. 사냥꾼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땅그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집게발로다가 사람을 문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물긴 물어요. 그건 사람이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얘네를 막 붙잡고 이러면은 이 꼬리에 난 집게로다 공격을 하는데요. 데미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진짜 형편이 없어요. 막 이게 물린 건가 싶을 정도로다가요. 애초에 지 사냥감도 제대로 못 잡는 애들이 물어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의 데미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몇몇 종은 멸종위기인가 보호종이라고 들었는데? 한 종인가? 고려 집게벌레였나? 자, 아무튼 저희 주위에서 되게 친숙한 곤충인 만큼 저희가 이제 항상 봤을 때 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친숙하다 보니까 잘 알려고 노력을 안 했을 텐데요. 알고 보면은 그냥 저희한테 따로 해를 주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 저희 집에서 발견하면은 약 뿌릴래요. 보고 싶진 않아요. 냄새 나거든요. 군대 가면 이거 엄청 많잖아요. 집게벌레 많이 봤죠? 진지보수 공사하면 제일 많이 그쵸. 무지 막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막 강타냄에서 묻어가지고 쓰면 막 똥내 나오잖아요. 나고. 그래서 이거 막 주임원 사진 보면 막 사슴벌레라 그러는데. 아, 이게 집게벌레니까 사슴벌레하고 많이 헷갈려하죠?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사슴벌레는 그래도 멋있기라도 하지.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은 집게벌레에 대해서 한번 꼭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 뭐 제가 아침에 똥 싸다가 기어가는 집게벌레 보고 아, 돈 벌어야지 해서 영상을 준비한 것도 맞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 알아가지고 뭐
쓸모없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저희 뭐 각자 집에서 집게벌레 나오면요, 밟아 죽이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입층이겠거니 싶으면서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로 사람한테 해를 주는 아이들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로 동고동락하는 거죠.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되게 효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어머니 집에 벌레가 많다, 누나 집에 벌레가 많다 싶잖아요. 그럼 돈벌레하고 집게벌레를 풀어버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런 가족들한테 효도하는 것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산만 좀 뒤져도 집게벌레 그림만 많잖아요. 잡아다가 집에다 풀어버리세요.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